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은총 씨께서 투어를 갔을 때 이 김병원 선생님과 같이 풀과 촬영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 약간 저희가 이 노하우가 생기면서 약간 이제 영상을 찍어낸다가 아니라 찍어낸다. 네. 공장처럼. 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병원 선생님이 저희 시스템을 보고 살짝 놀라시고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물론 이제 촬영이 척척척척척 진행이 되긴 했지만 역시 은총 씨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블루스 주니어 4의 마지막 시간을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교적 빈티지 성향이 강한 기타들과 압도적인 찰떡궁합을 보여주었던 진공관 앰프 블루스 주니어 4를 할로우 바디와 슈퍼스트랫에 연결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우 바디 기타를 대표하는 깁슨의 ES-335 모델과 슈퍼스트랫을 사용하여 블루스 주니어 4의 클린 사운드, 네.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 그렇죠. 패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예정이고요. 옥스를 이용하여 풀 크랭크업 된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패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제일 첫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집에 어떤 이 음악 작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뮤지션들이 아닌 이상은 진공한 앰플을 집에 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 이 블루스 주니어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뮤지션들이 심지어 자취방, 원룸에 있으면서도 한 대씩 들이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적절한 볼륨으로 진공한 앰프의 그 느낌을 잘 살려주고 그거를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옥수와 맞물려서 풀크랭크업을 하는 순간 제가 어떤 거를 느꼈냐면 블루스 주니어 4가 진공관 앰프는 확실히 진공관 앰프였구나라는 것을 맞습니다. 확실히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이 집에서 블루스 주니어 4를 사용을 할 때도 일정 볼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무 소리가 크기 그죠? 때문에 볼륨을 좀 줄여서 아쉬운 대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면 이 옥수와 연결이 되면서 진가를 발휘를 했고 제가 그동안 블루스 주니어라는 이 앰프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했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사운드, 후끈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블루스 주니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앰프를 이제 뭐 구할 수 있으면은 뭐 옛날 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온 버전을 봤을 때 이제 다뭐 들어보면 좋겠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못 들려드린 거는 뭐 이렇게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진공관 앰프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연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앰프는 다 진공관 앰프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앰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 톤 메이킹 하는 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루스 주니어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앰프인 게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지만 출력도 굉장히 고출력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작은 크기로서 또 작은 소리도 내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웬만한 공연장에서도 들고 가서도 섭섭지 않게 공연을 할수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또 옥스를 통해서 느낀 점은 정말 팬더는 팬더고 블루스 주니어는 정말 좋은 앰프다. 이번에 뭐 버전 4까지도 역시나 잘 만들어냈고, 아까 이제 시연하면서 이제 쉑터랑 붙였을 때 이제 저희가 저번 시연 때는 쉑터를 이제 프론트 픽업에 두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리어 픽업에다 두고 해봤는데 굉장히 폭발력 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멋진 사운드가 났어요. 쉑터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풀크랭크업 사운드는 어떤 기타를 가리지 않고 정말 멋진 소리를 내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좋은 오버드라이브 톤, 오버게인 톤을 찾는 것은 결국 오리지널은 앰프 크랭크업 그렇죠. 사운드다. 물론 이제 계속 풀크랭크로 이제 치게 되면 진공관에 많이 무리가 되고 빨리 진공관이 이제 소모가 되겠죠. 근데 하지만 뭐 우리가 특정하게 앨범 녹음이라던가 영원히 남겨야 될 저작물에는 뭐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풀크랭크업 사운드로 멋지게 녹음해 놓으면 이거는 어떤 앰프를 흉내낸 뭐 시뮬레이터가 감히 뽑아낼 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 4가 출시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뮤지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변화를 보여왔던 앰프죠. 블루스 주니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리이슈된 이후에 출시된 블루스 주니어는 버전 4가 가장 사운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너무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앰프를 갖고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